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사역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펼쳐가는 동안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피게 되어질 건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도 주신 말씀이고 또한 참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계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요한은요, 네로부터 시작되었던 베스파시안 그리고 도미티안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혹독한 로마의 이 박해 속에서 뭐가 걱정이었겠어요? 교회 존립 자체가 걱정이었겠죠. 교회가 너무너무너무 걱정되어졌겠죠.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걱정을 가득 안고 있는 이 요한에게 주님이 지금 유배당에 온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 오른손에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요한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특히 이 붙잡는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의미로 꽉 붙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받았던 칭찬이 있다 그랬으니까, 주님께 받았던 칭찬은 뭔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주님이 알아주시기만 해도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더군다나 여기 안다라는 말은 정말 인지적으로 안다 그 말도 되지만 어떤 의미? 내가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죠. 뭘 책망하시는가?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보세요. 다 잘했는데 수고도 하고 신앙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이단도 막아내고 다 잘했는데 하나 못한 거 있다는 거예요.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 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럼 우리는 텅 뭘 생각하냐면, 그래 맞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뜨거운 사랑, 애틋한 사랑, 그 첫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하나님 사랑만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가 죽었습니다. 요한을 밧모섬에 유배 보냈던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나서, 황제가 죽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밧모섬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죠. 정말 로그의 몸을 이끌고 에베소에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말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그의 18번 설교가 있었대요. 어떤 설교냐?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가늠해 보십시다. 요한이 밧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계시에 받은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까? 사람 사랑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놨는데도 우리는 주변의 형제 사랑은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은 나는 한다 라고 말하면, 그걸 10년째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10년째 그리 얘기하다 보니 스스로를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준엄한 주의 메시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